지난 시간까지 인과 그다음 업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발전 변화와 인간의 행복과 불행, 다시 말해 인간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 업을 지으면 보를 받는데 선업이면 선보, 악업이면 악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업을 짓느냐,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악한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좋은 행위를 하느냐, 그건 어디에서 결정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행위를 하려고 해도 좋은 행위가 안 되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은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냐? 그러나 거기에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행위 이전에 있는 의욕,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선의 의지를 가졌느냐, 악의 의지를 가졌느냐에 의해서 악행을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 악업을 짓느냐, 선업을 짓느냐는 것이 결정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하지 말고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에 도출되죠. 나쁜 마음은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불교가 번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어야 된다.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번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번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듣기가 얼른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부터 바꿔야 행위가 바꿔진다. 마음을 바꿔야지 행위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행위는 바꿔지지 않고, 행위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 행위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모든 현상들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불교는 마음을 바꾸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을 때 불교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럼 두 번째, 불교가 어떤 종교냐? 불교가 뭘 어떻게, 불교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불교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다 이거예요. 마음 고치는 거다 이겁니다. 마음 바꾸는 게 불교 생활이에요. 마음 바꾸는 게 불교 신앙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고,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선보, 악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번뇌를 잘라버려라. 번뇌에서부터 해방되어라. 번뇌를 이탈해라. 이런 말이 열반 혹은 해탈 이런 말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뇌라는 것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탐심, 그 다음에 진심, 분노하는 마음, 그 다음 어리석은 마음, 혹은 의심하는 마음, 혹은 불신하는 마음, 혹은 뭐 등등의 거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번뇌라고 하는 속에 해당되는 마음들입니다. 수많은 번뇌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마음 바꾸는 번뇌들,
공부다. 마음 바꾸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인과의 법칙 속에서 또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 한 단계를 저희가 더 올라가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불교가 설명하려고 하는 소위 법칙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법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 법을 깨달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법을 알아야 된다. 무슨 법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법을 아는 겁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형적인 법입니다. 그건 한 단계 올라가서 두 번째 그럼 어떤 법이냐. 다음 또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그것은 이미 인과의 법을 넘어서 인연화합의 법칙입니다. 인연화합의 법칙. 오늘 말씀이 여기 이 인연화합의 법칙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 속에서는 인과, 업보 이런 문제만 나왔습니다. 근데 요 지금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연, 인과 연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만나는 마주치는 사람도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심지어는 인연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언어가 일반 보편화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의 뜻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죠. 인연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지 신의 뜻에 의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데 이것을 혼동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동해버려. 그래서 인연에 이런 말은 불교 안에도 보편화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사명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말은 누군가가 명령을 하고 누군가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행할 때 사명입니다. 그렇죠? 명령한 자가 그 명령 받은 자와 사이에 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해서 잘 명령을 받들어 할 때 그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와 같은 종교는 그 명령을 할 만한 명령을 하는 나 외의 어떤 절대적 존재가 없습니다. 이미 명령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들이 충실한 부처님의 종이 된다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렇죠? 우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저 주인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주인의 종이 충실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일을 하면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불교가 시작하는 것이죠. 제3의 주인이 있고 내가 그 밑에서 명령받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본래라고 하는 말, 인연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명이란 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인연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인과 과, 업과 보, 요 사이에 연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의 화합이다. 그게 오늘 드리는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연화합이다. 인과 연이 서로 화합한다 하는 두 번째 법칙이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차적 원인입니다. 인은 직접적 원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1차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원인이고 연은 2차적 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이 결합하는 거예요. 화합.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화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1단계의 법칙성, 인과의 법칙에서 말씀드릴 때는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원인이 나쁘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1단계로선 그렇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선업 선보, 악업 악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인이 좋아도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원인이 좀 나쁜데도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르죠. 우리는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원인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과 과 사이에 연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 그게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이고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제2의 원인이 바로 연입니다. 이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화합을 하는 겁니다. 자, 연이란 말은 보통 오늘날 연기법 이런 말로 쓸 때 관계라고 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인이 좋아도 그 원인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공부를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성공하는지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부모를 만나줘야 됩니다. 훌륭한 스승을 또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연이 모여졌을 때 인연이 화합해서 훌륭한 그런 학문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별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루어서 잘 공부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데도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데도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연의 작용이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2차적 원인입니다. 인연화합이다 그랬습니다. 인연화합. 제가 강의하면서 늘 예를 듭니다만은 여기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콩이 아주 종자가 충실합니다. 좋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좋은 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가서는 다 달라집니다. 무엇과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과 연이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것이죠. 이 원인이란 말은 진료일이니 동력인이니 이런 말도 씁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바탕의 원인이 진료인이라면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하는 그런 동력의 인 이래서 화합이 되는데 이 콩이 만약에 두부집으로 팔려간다면 두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콩나물집으로 가면 이게 콩나물이 돼버려요. 이게 방앗간에 가면 콩가루가 돼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은 원인인데 어떤 경우는 두부가 되고 콩나물이 되고
콩가루가 되고 달라져 버려요. 물론 뭐 잘못되면은 잘못되는 게 아니죠. 또 어떻게 되면은 장조림도 돼 버리죠. 콩조림. 반찬, 밥반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스팔트 위에나 세멘트 바닥에 가서 이게 떨어진다면은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게 돼 버립니다. 골거나 썩거나 상해 버리는 거죠. 아주 비옥한 좋은 땅에 가서 심어지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 길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동력인, 다시 말하면 어떤 연과의 결합을 하느냐 이거죠. 진료인이. 그래서 인연화합이 상당한 어떤 결과를, 사물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두 번째 법칙이 인연화합의 법칙이다. 자, 이런 말씀은 불교 경전 속에서는 누누하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소에게 짜낸 우유라고 하더라도 그 우유가 신선한 그런 우유로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수증기가 증발되어 가지고 가루로 분유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더 이것을 가공을 하면은 치즈나 버터, 불교적인 경전에는 재혼이 소라기니 하는 그런 우유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약간 발효를 시키면은 요즘 말하는 야구르트 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우유예요. 야구르트가요. 심지어 그런 소젖이나 말젖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발효시켜서 나중에 술도 만들어버립니다. 술도 된다. 이렇게 같은 젖이지만은 서로 다른 맛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 경전 안에서 누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인연화합의 법칙이다.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물의 발전 변화도 인연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좋은 인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인연이 만나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인연이라는 것은 제3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마련되어지는 것이냐,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면 연이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난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다. 멀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고 인연을 맺지 않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3의 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저 자연, 다시 말하면 자연의 저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 같은데도 상상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생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의 세계, 개미의 세계, 무슨 이 여러 저 물고기들의 세계, 해초류의 세계.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오묘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어질까? 상상이 안 되어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의 섭리다 이거죠. 신만이 가능하다. 신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이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옳게 보느냐 맞게 보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했는데 밥이 타기도 하고 설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다 이거죠. 태울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을 어떻게 떼고 물을 어떻게 부고 어느 때 그만두고 어디서 그치는가 하는 그러한 그 비율 배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탄 밥도 되고 선 밥도 좋은 양질의 밥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작용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불교가 말하는 것은 인연의 화합이다. 그래서 좋은 원인으로 발전시키려면 좋은 연과의 결합이 부족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나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연과의 결합을 하면은 좋은 결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도리, 인연화합이 두 번째 존재의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습니까? 인과의 법칙. 두 번째는 인연화합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말해요. 전생의 원인은 다 짓고 현재는 이게 전부 다 결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질문을 제가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세다 현세다 이런 문제보다는 과거다 현재다 이것이 더 심플한 얘기입니다. 더 선명한 얘기예요. 왜? 어제도 과거고 그저께도 과거고 10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고 미래인데 우리는 이런 현재가 과거의 원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과거가 나의 모든 미래를 이미 결정해가지고 그 스케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과의 이론을 생각하면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생에 올 때 이생에서의 60년이나 70년의 스케줄이 다 정해진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 나는 이미 전생에서 지었고 지금 나타난 것은 모든 이미 정해진 결과다 인과라는 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이 이게 인입니다. 아침이 원인이고 점심이 결과고 점심이 원인이고 저녁이 결과고 1초 전이 원인이고 1초 후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계속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원인 결과 그것이 원인이면서 결과고 결과이면서 원인이고 하는 이런 점에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늘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가서 자기 문제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의 오늘 전반적인 말씀은 인과의 법칙에 이어서 인연화합의 법칙이라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럼 인연화합의 법칙은 단적으로 말해서 원인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1차적인 논리에서, 이론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간접적 원인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좋고 연이 좋으면 결과가 좋고 인이 나쁘더라도 연이 좋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연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잘못 형성지거나 잘못 작용을 하면은 결과가 나빠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연화합의 법칙 왜 이 사람은 훌륭한 원인인데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좋은 머리 좋은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다 인과 인연 화합의 법칙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요소와 만났거나 어디선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거나 이미 전생에 다 정해졌다 이런 이론은 지금 인과의 이론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결정해서 네 팔자에 그렇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과의 법칙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원리이고 원동력이고 인간과 사회를 개척하고 개발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미래를 개척할 사람도 없는 그 존재와 존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모든 존재의 생성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 인연화합의 법칙 등등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상의 상관의 법칙이다. 상의 한자로 서로 상자 의지할